석도누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강입니다. 이 큰 강. 이 강 따라 올라가면은 새로운 빈민촌이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 쪽에 살던 사람들이 다 내몰려가지고. 이 다리 건너면 이제 코토누 끝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무려 2억 명 넘게 살고 있는 나라, 나이지리아로 한번 가볼게요. 야, 벤행은 마지막 나가는 순간까지. 펑수! 남이? 사바. 아, 3,900km 나가네. 밀프랑. 사비. 와, 또, 나이지리아 입국하는 날, 비가 또, 직전까지 비 안 왔는데, 이제 절로 들어갈수록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 내리는 나이지리아를 향해 갑니다. 모여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절차가 어렵진 않대요. 근데 역시나 여기도 이제, 그 픽서들. 뭐, 심카드 팔고, 환전하고, 뭐, 자기가 해주겠다고 오는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다곤 한데, 그거야 뭐. 모든 아프리카 국경이 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 많이 내리잖아요? 나한테 좋을 수도 있어. 국경에서 사람들이 비 오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고 일부러 주말이 넘는 건데, 평일에는 거기 검문소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저랑 같이 비자 받았던 유럽 애들 어제 국경을 넘었답니다. 차 다섯 대가 다 같이 넘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같이 가겠냐 물어봤는데, 나이지리아가 좀 더 많이 위험하긴 해요. 유럽 여행자들이 엄청 경계를 하고 겁을 내더라고요. 물론 저도 긴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10명씩 모여가지고 우르르 가는 게 과연 모르겠어요. 뭐 마음은 편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당할 거 안 당하고 안 당할 거 당할까요? 저는 그런 건 딱히 모르겠으니까. 솔직히 제가 비자 받으면서 좀 느꼈는데, 자기들 딴에는 진짜 여행 많이 해본 친구들 왔는데, 그 가가지고 문제 발생하면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야. 애들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경험이. 그 10명 사이에 내가 껴서 간다? 그러면 뭔가 내가 10명 앞에 앞장서서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나 그냥 혼자 갈게 하고, 저는 일부러 어제 안 가고 오늘 혼자 국경을 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건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들이나 헤쳐나가는 게 또 여행의 일부니까 한번 혼자 부딪혀 보겠습니다. 국경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그쳤는데요. 역시 소나기. 자, 저 앞에 저기 국경입니다. 긴장되는데 날까지 흐리니까 왠지 뭔가. 그래도 저 안에는 깔끔하게 바리케이트가 밖에서부터 잘 돼 있네. 알레 라고스. 라고스. 위. 라베투 도키마주. 거의 토고에서 베냉 넘어올 때 정도로 깔끔합니다. But I will change only just few. 20,000. Yeah. How much? 네, 됐어요. 오케이, so it's fini. Merci. 뭐 그냥 몇 마디 그렇게 해주니까 다 잘했습니다. Hello, you want to see? So here the open. I'm respecting you where you are answering my question. Thank Safe you. Journey. Thank you so much. 모르겠어요. 영어 쓰는 애들 약간 다는 아닌데 가끔 저렇게 뭐랄까. 영어 부심 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마디 대화하는데 쟤네보다 오히려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또 태세 전환하는 애들 좀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라고스까지 가볼게요.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Hello.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You're welcome. Yeah. You need to park somewhere here so I can see what you have. No shoes. But I can stand here with my shoes. Yeah, you can put here, no problem. It's just my house. 또 붙잡아.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I'm good. Welcome to Nigeria. Thank you so much. 차 검사만 다섯 번 했어. 애들 막 소리 지르는 거 좀 베닝이랑 다른데요? 여기 뭐 시작부터 또 살벌하구만. 근데 왜 베닝이 작은 나라고 경제 수준은 훨씬 낮은데 이렇게 나이지리아처럼 진짜 2억 명 사는 어찌됐든 GDP 높은 나라는 우리 상태가 왜 이러는 거야 항상?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Tourist? Yes, tourist. To go to Lagos. 근데 바리케이트가 진짜 많아. 진짜 그냥 경찰이나 군인 아니고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케이트 겁나 많아요.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I'm good. How is everything? Everything is good and at the immigration from the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How did you cross with the vehicle? That's a strong driving. Strong drive. I like it. How many days now? It's since 2 years right now. 2 years coming from South Korea. 1 year and 10 months.
여러분 내가 이게 요령이 생겼는데 지금 안 서고 지금 한 네 군데 군인 총 들고 있는 군인 통과했거든요. 앞차가 간다고 열어주잖아요. 그때 다시 플라스틱 문을 닫기 전에 엄청 이렇게 웃으면서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것처럼 인사를 하면 그냥 벙 쪄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통이 있고 이것만 아 여기 군인이 있네 심지어. 근데 열어놨네. 와 여기 또 도로는 또 최악인데 이 세단들도 가니까 내가 세단들 잘 따라가면 되겠지. 와 일단 우기가 여러분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좀 속도를 내야 됩니다. 가본까지는. How are you? No, Jackie Chan from Korea. Korea. I don't know. I have to go to Lagos right now. I have meeting my friend. Hello. That's your passport. Yeah, passport here. Thank you. Officer on duty. Huh? Officer on duty. Next time. Next time. 이거 봐.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많고 이렇게 군인들이 많아. 여기. Hello. Thank you. I just passed the immigration today. Please. Thank you. 싸우고 난리다 저기 막. Hello. China. Korea. Korea. Thank you.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Everything's fine. I just came from Benin today. Benin, can you park or let me check your document? If you can park, just clear. But you can check my document. You're on the road. You're on the road. That's the reason why I said you park. 이렇게 일본인들이 검사를 겁나 해요. 현지인들은 하는데 약간 난 외국인이니까 차 검사까지는 안 하는데. Hello. Where? How are you? I'm going to Lagos to meeting today. Yeah, where's Mega Dream Montana? Tomorrow. I will pray for tomorrow. 주유소가 겁나 많이 보이는데 주유소가 진짜 무슨 약간 엄청 낡아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승용차 도요타 승용차 뭐야? 바퀴가 안으로 휘어가지고 겁나 희한하네. 통통거리면서 가는데. 와 이런 길들이 진짜 자주 나와요. 라이베리아 길 메인도로 그 퀄리티는 거의 라이베리아 수준인데. 와씨 도로에 물 찬 거 봐. 미친 거 아니야? 어메이징하네 나이지리아. 좀 약간 클래스 달라요 여러분. 클래스 다릅니다 여기. 아 재밌는데 진짜. 아 진짜 제대로 여행인데요. 예, 와 살벌하다 살벌해.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Park very well, like this. Park very well. Okay, okay. Where's your wife? I don't have wife. Single. How old are you? look at my passport. You are not married. Maybe. Yeah, but I don't have right now. You don't have right now. Yeah. Can I give you my sister? Your sister. For something. Ah, right. I didn't prepare anything today. You know, so bring next time, okay? Thank you. I'm excited in Nigeria. 오랜만에 차도 이렇게 겁나 막히고 여기는 오토바이보다 툭툭이 더 많이 돌아다니네. 와 이제 차 막혀서 절대 안 가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는 차들 있잖아요. 이 차들 때문에 더 못 나가는 거야. 저 앞에서 또 가뜩이나 좁아서 못 가는데 저기서 끼어들고 있거든. 차가 이렇게까지 안 갈 수가 없는데 와 이 차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끼어들면 되나. 소름인 게 이거 지금 저 짐 사이에 사람 한 명 앉아있어. 그나마 이제 한 줄로 다리를 건넜는데 이게 도대체 난 다리 건너고 나면 또 이게 풀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느리게 가네. 와 씨 물바다 환장하겠다 진짜. 이 와중에 또 평화롭게 이 교회 갔다 오시는 이 현지인들 그런 것도 구경하면서 네. 이게 곧 여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옆으로 가는 거 맞아? 옆에 뭐 도로 완전 길도 도로도 없는데 옆으로 이렇게 다 가고 있어. 내 차가 갈 수 있나 이거? 이게 일반 메인 도로인데 일부러 시골길 찾아오고 막 어디 막 국립공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나라의 메인도로입니다. 메인도로 물은 저 차는 빠졌어 저기 가다가. 진짜 햇살이 문자까지 물 올라오는 데를 앞차 따라서 그냥 뚫고 지나갔거든요. 한 번 더 햇살이의 잠재력을 봤다. 이거 봐 차 빠져 있는 거. 이 차도 빠졌고 앞차도 빠졌고. 근데 와 내가 가는데 지금 이쪽 길 말고도 엄청 차가 막혀가지고 가질 못하겠어.
야, 베라크루즈 이거 뚫고 갔어. 베라크루즈 뭐야? 바로 옆에 차 빠져 있는데 용감하게 가버리네. 와, 일단은 저 미쳐버려서 막힌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길이 좀 작은 길이라 비포장에 뭐 길은 안 좋을지 몰라도 일단 저렇게 막혀 있진 않으니까. 그 와중에 여기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쓰레기 매립장인가 여기가? 다 비포장이야 어떻게 된 게? 와, 여러분 방금도 진짜 무릉덩이 지나왔는데 다 시간 만에 처음 썼다. 마담, 심카드 MTN? 여기 구멍가게 같은 데서 심카드 해주라고 부탁해서. 니나 자다와이 엘란다 루루. What do you say? He's speaking in. How are you? I give you 8,000. 와, 이 구멍가게에서 어떻게 샀어? Thank you. You help me. 주미 게스트하우스. 과연 여기는 문을 열었을까? 빛바랜 간판과. I want to check the reception for asking about the room. Parkway by the other side. Okay. 내 차에 자는 게 낫겠는데? 어이씨. You're good. What's your name? Manuel. 아, 이게 시골이라 ATM 없어가지고 POS 돈 끌고 가야 되네. Alright, so let's go. Yeah. Who is here? Yeah. 와, 씨, 나이지리아 밤거리. Hello, my friend. In the night time, dangerous or no? I think you're here. Yeah. Wow. 되게 허름한 호텔이긴 한데 제가 주차비 내고 차에서 자면 안 되냐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만 원짜리 방 해서 방에 잤습니다.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가 왔네 저녁에 또. 오늘이면 좀 이렇게 물이 말라 있기를 바랬는데 오늘 아침에 폰 떨어뜨려서 뒤에 뭔가 이거 와, 완전 다 여기 모서리 닿았는데 심지어 케이스가 있는데도 다 가장 났어요. 긍정적인 건 카메라가 멀쩡하다. 이거면 됐어. Thank you. Okay? Nice time. 뭐 여기 사장님이랑 사장님네 아들이랑 좀 잠깐 시내 나갔다가 얘기하고 놀았는데 별거 없었어요. 와, 아침부터 또 이 정도 복잡해지는구만. 새벽에 비 왔는 거는 금방 도로는 금방 말랐네 여기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흡사 라이베리아 막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느낌이 엄청나요. 와, 살벌하다 진짜. 그나마 여기 뭐 프랜차이즈라서 왔는데 모빌도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아요. 나이지리아 산유국이라서 기름이 싸대요. 그래서 일부러 베냉에서 기름 안 넣고 왔거든요. 근데 가솔린만 싸고 디젤은 똑같이 비싸네. 거의 지금 1600원? 1700원이거든요 가솔린만 나이지리아가 쌉니다. 500원인데요 이게 차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야. 수도 대도시 전에 이미 이런 작은 마을들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대도시 가면은 사람들 얼마나 각박할까. 도대체 차에 무슨 짓을 하면 연기가 저렇게 나는 거야. 와, 여기도 봐봐. 아, 이제 라오스 진입하니까 고가교도 나왔어. 아, 놀랍다 고가교가 있다는 게. 강을 건너가면 약간 섬처럼 돼 있는 그 다운타운이 있어요. 그 다운타운까지 바로 내려갑니다. 아니, 은행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돈이 없대. 나 이제 가지가지 한다 진짜. 라오스는 진입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세네갈의 다카르랑 비슷해요. 중심가로 오니까 그나마 뭐 고가교도 깔려있고 막 이런 게. 자, 고가교 타고 올라갑니다. 저 종교 성인인 것 같은데 동상도 보이고. 그래도 여기 메인도로 타고 오니까 이런 큰 토탈 주유소 같은 이런 데도 많고. 이거 라고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스페인어로도 여러 호수들이라는 뜻입니다 라고스. 나이지리아 수도가 라고스는 아니지만 가장 큰 대도시고 모든 행정 업무를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진짜 교광이면 와 대단한데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저쪽으로는 약간 빈민가가 보이죠. 다리만 한 15분 건너거든요. 진짜 길어요. 사람 더 많아. 하긴 뭐 라오스가 대도시니까
시켜야 돼 내가. 와, 어메이징하다. 이 동네는 뭐 또 갑자기 여의도 느낌 좀 나는데요? MTN 건물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거 처음 봐. 작은 딸인데도 강이 크다. 뭐 워낙 대도시니까.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여기 라고스를 뭔가 서아프리카의 뉴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억 명이 사는 나라의 네? 최고 도시이다 보니까 와 다르네요. 여기가 호텔인데 아, 하루에 거의 5만원이고 방이 거의 모텔이던데 그나마 주차가 지금 무료라서. 카메룬 대사관에 바로 갈까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오늘이 공휴일이네. 헬로.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다행스럽게 저 호텔 방이 지금 청소 중이래요. 방 안 잡고 일단 주차장만 이용한 다음에 지금 이 주변 에어비앤비를 몇 군데 찾으니까 훨씬 좋아. 좋은 집에 개인실 같은 것들을 이제 렌트 하더라고요. 그 호스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놨습니다. 내 차 주차 공간만 있으면 가겠다. 가나에만 있던 건데 이게 또 다시 면복금이 생겼어. 방금 갔는 은행은 뭐 한 번에 만 원밖에 안 찾아줘. 세라리온이야 뭐야. 그런데 이런 샵들 있잖아요. 그런 샵이나 뭐 완전 고급진 가구집. 저기 완전 전자제품.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스파 슈퍼마켓도 겁나 크네. 완전 좋네. Hello, how are you? Fine. Good, thank you. 야, 대도시에서 자본주의의 맛이 필요하다. 와, 이제 겁나 비싸. 기본적으로 햄버거 하나 있는 게 8,000원. 치킨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진짜 작은 닭다리야. 근데 아비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비장. 저는 그 전에 영어 쓰는 가나가 가성비 퀄리티가 괜찮길래 나는 그 가나 수준을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나이지리아도 영어 쓰니까. 근데 일단 물가 자체로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이다. LG 전자레인지 30만원 실화냐. 500만원짜리 냉장고. 뭐가 많아 보이는데 정작 내가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About this one, how much? This one is 506. Ah. This 506. Wow, it's quite expensive here. Yeah, it is. In Nigeria. Wow, 그래도 이걸 100만원 주고 못 사겠다. Ah, from Spain. Yes. Maybe owner from Lebanese? Yes, Lebanese. Okay. Juanese. Thank you. 와, 나 에어비앤비 예약하는데 5G 뜨는 거 아프리카 와서 처음 봐. 나이지리아 5G가 터져. 근데 속도는 4G. 에어비앤비 몇 군데 메시지 보냈는데 가장 먼저 답장 오신 분이 제가 볼 때 닉네임 코코라는 분인데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한 아파트에 방을 따로 이렇게 쉐어 하더라고요. 뭔가 모텔 느낌에. 제가 왜 모텔이라고 느꼈냐면 리셉션에 지금 들어가는 그 커플들이 뭔가 대실을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러브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굳이 내가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무슨 꼴을 보겠다고 지금 러브텔에서. 내가 지금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기가 기다리겠다라는 답장은 못 받았지만 일단 출발합니다. 안돼. 구글 상당히 많이 해요. 구글 하는 애들은 약간 이슬람 쪽 애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강변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 같거든요. 갈색. 정말로 정말 이 라고스 도시에서는 트리마제 아니야 트리마제. 그 정도 좋아 보이는 아파트는 아닌데 아파트는 좀 낡았지만 위치는. 야, 여기 뭔가 외국인들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인가 봐. 제가 방금 호스트랑 연락한다고 한 10분 서 있었는데 되게 좋은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라고스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무슨 아파트 들어가는데 진검사를 해? The access code 617624. Sarah. Okay. 와, 30분을 기다리게 했는데 자기도 30분 기다렸대. No many people in the room? Yeah. This one. Welcome, sir. Stay here. Yes. It's included. You can go and send you. Okay. Coco. Huh? Coco. Okay, Coco. You Sarah, right? Yes. Okay, let me check the matrix. Okay, and can I have a key?
Here's the key. So this one is for the room. What about this one? This one. Now there is the two people and yes, me here. Three people. Everybody have room. No for room. For you, best not bedroom inside. Inside. Yes. Ah, okay. Fish. Can stay. Uh huh. Do anything. Living room. Yes. What about the air conditioner? You can put it. Down it. Okay. Where is the remote? This one. Yes. In the room. Okay. Uh huh. Ah, it's working. Yeah. Ah, okay. I understand. Okay, so here is nice place. Okay. 아, 뭐 주차장 겁나 많네 여기. And 앞에 사람이 여기 한 마리 보세요. 사진보다 전반적으로 깨끗하진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괜찮겠습니다. Okay, fine. Thank you. Okay. Anything for me? 아? Anything for me? I'm waiting for 30 minutes, so nothing. Okay. Kitchen? Yes. Can use? Yes. How many apartments? We have four before, but focus gives to people out. Ah, people out. Government two. Ah, now two? Yes. And then many guests? Yes. Come? It's good? Yes. Good business? I'm not from China, I'm from South Korea. Okay. Different country. Okay. With your owner, okay? So this is the another room. No. Oh, okay. Ah, it's a bigger. Yes. Oh, here it looks better. So no people inside? Yes. Thank you, Sarah. See you again, okay? Are they around? Mm. When you need me to clean, I'll come and clean it. Yes. Yeah, we'll contact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일단 저기에 우리 햇살이 있고 자, 전망이 미쳤습니다, 여기.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강 왼쪽에 살짝 보이고. 아니 뭐 여기 진짜 뭐 한국 기준으로 치면은 완전 그거예요. 한강 아파트야, 한강 아파트. 강뷰 봐, 강뷰. 좀 가리긴 했네. 이 아파트랑 이 아파트가 훨씬 좋긴 하겠다, 강뷰 보기에는. 이거 보니까 이런 아파트 제가 볼 때 렌트 해봐야 뭐 한 100만 원 안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방만 채워도 한 달에 100만 원 나오잖아. 라오스 정도면 이게 사업이 되나 봐. 그러니까 중국 아줌마가 뛰어들어가지고 여러 개 아파트를 돌리지.